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. 첫 소식입니다. 올해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오히려 변동금리 비율이 8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. 한국은행 최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신규 가계대출 가운데 변동금리는 82.3%로 2014년 1월 이후 7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. 금융업계는 금리 상승기에 이처럼 고정금리 인기가 더 떨어지는 현상이 이례적이고 위험하다는 의견입니다. 최근까지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를 밑돈 데다 코로나19 사태와 저금리 기조가 2년 가까이 이어지자 향후 금리가 올라도 많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그만큼 강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.